2021년 4월 29일 오후 11시 54분.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실험실에 잘 갔다. 잘 갔다. 하지만 어제부터 날이 바람이 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입고 다닌다. 이걸 추워서 쌀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은 트레이닝 남자들 짧은 바지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막 축구 유니폼 바지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더라. 만약에 내가 그거 입고 다녔으면 100% 오늘 감기 몸살 걸렸다. 오늘 진짜. 여튼 그렇게 실험실에 갔고, 실험실에서는 뭐 오전에는 진짜 뭐 이것저것 했다. 진짜 뭐 오전이라 해봤자 2시간 반, 3시간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의미 있었던 걸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팁 정리, 팁 정리랑 그 뭐냐 그팁 정리랑 논문 잠깐 보는 거그 정도. 오전에는 왜 이렇게 오늘은 비생산적이었는지 모르겠네. 오늘 계속 속도 안 좋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렇긴 했었다. 왜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오전에는 그렇게 막할일 없이 보냈고, 밥 먹으러 가서는 역시나 사자성어도 적었고 뇌새김도 했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다. 오늘 쓴 사자성어 과 오늘 쓴 사자성어가 산전수전. 산전수전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고, 산에서도 전투를 경험을 했고 물에서도 수중전도 경험을 했, 모든 경험을 가진 상태를 비유하는 말. 안 겪어본 게 없다는 뭐 그런 의미지. 여튼 그런 의미를 썼었고, 사자성어를 썼었고, 뇌새김 했고,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는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호주 총리가 이제 호주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들, 북쪽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들을 엄청난 돈을 이제 100만, 1000만, 8억 불, 호주 달러겠지? 8억 불을 들여서 이제 기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왜냐? 한창 인도 퍼시픽 지역에서 중국 해상의 위협이 커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공격을 위한 이런 계획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본인들이, 호주가 가지고 있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렇게 5억 불? 호주 달러겠지? 5억 불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제 호주 북부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이었다. 기사를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돌아와 보니 이제 교수님께 이제 부탁했던 업무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제 그 서류를 하나 딱 주시면서 이거 한번 처리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니 잘 처리를 할수 있게 있을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해서 잘 처리를 했었다. 그걸 처리하고는 이제 아 본격적으로 논문 봐야지, 논문 잘 읽어야지라고 했었는데, 어떤 대학원 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뭘 해보자고 그랬지? 블러드 테스트.
마우스 블러드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3시인가 2시 반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6시 반에 내는 마치는 게 목표인데 끝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한 충분하지? 한 5시, 6시쯤에 끝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케이. 그럼 가능.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블러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마우스 블러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각 이제 필요한 마우스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피를 그냥 꼬리 끝에서 살짝 이제 컷을 해서 피를 뽑은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RBC 뭐 적혈구 라이시스 버퍼도 처리를 하고 또 워싱도 진행을 하고 제대로 또 플랫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 해서 팩스를 찍었다. 팩스라는 기계. 그래서 팩스를 찍기 시작할 때 6시 반이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 나만 시키고 또 그분은 막 다른 걸 하고 계시길래 그때는 좀 솔직히 짜증이 났었다. 또 어차피 또 아는데 그래 나보고 혼자서 일단은 해보라. 혼자서도 이걸 다 해보라. 는 의미인 건 알겠는데 그때도 좀 빠지겠다. 나 시킬 거 자기도 뭐 이렇게 막 도와주지. 하다못해 뭐 워싱이라도 좀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 끝나고 생각을 하면 맞아 내가 다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또 들면서 마무리를 잘했다. 여튼 이제 팩스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팩스를 찍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팩스라는 기계 자체는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신이 없었다. 몇번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분 오늘 이제 가르쳐 주셨던 분도 그렇고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그 들을 당시엔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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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설명을 받으니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내 입장에서는 블라블라블라블라였어서 솔직히 다시 말씀드렸다 잘 모르겠다고 팩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약간 답답하셨는지 답답해했을 거다 입장 바꿨어 이제 직접 해보라고 직접 해봐야 안다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역시나 말을 하는 부분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또이 생각하니까 또 다른 걸 다른 사람이 또 생각이 나네. 내가 왜 그랬지? 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자세히라기보다는 아주 베이직 난리지 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필기도 잘 제대로 했었고 개인값이 아니라 개인값이 뭔지 그리고 컴펜세이션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원리도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팩스를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찍으면서도 이런저런 설명도 계속 해주셨고, 한편으로는, 좀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들긴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래, 이분 스타일이 이러시니까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박사급이었거든, 그분이. 거의 이제 졸업 직전이지. 이런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서 고맙게도 생각을 했다. 아무튼 팩스를 오늘 잘 배웠고, 팁 정리도 오늘 했고,
그렇게 해서 한 8시? 8시 반? 그쯤일 거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왔다. 나오니까 비가 조금 추룩추룩 내리더라.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이제 전기, 이걸, 공과금?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러 잠시 다른 곳에 들러서 납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잘 줬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그 가게 옆은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료 그릇들은 잘 가져와서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잘 갖다 놨고, 오늘 고양이들이 그 사료통을 이용하는 모습, 사료 그릇을 이용하는 모습도 봐서 기분이 좋았다. 뭔가 고양이들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힐링이 되는 느낌? 위로 받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든다.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비가 내려서, 아, 오늘은 걷기 운동 못 하겠는데 싶었는데, 조금 이따가 가보자 하고 일단은 들어왔지,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밥도 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 비가 내리더라, 밖에서. 그래서 급하게, 원래는 아, 이제 걷기 운동하러 가야지 해서 이거 입고 막 이제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아, 맞다, 사료통. 비 그냥 쫄딱 맞겠는데 하고 급하게 또 우산 들고 나갔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원래 걷기 운동하려고 모래주머니를 찼었는데 일단 미처 그거는 빼지 못하고 일단 나가서 비를 맞고 있는, 다행히 막 그렇게 많이 젖진 않고 표면만 살짝 하고 안에는 아직 바삭바삭한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부랴부랴 이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위치로 다시 옮겼고, 그러고 다시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제 빨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홈트레이닝을 이거 끝나면 해야 될것 같다. 지금도 눈이 많이 감기는데, 스트레칭이라도 잠깐 한 뒤에 샤워를 하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 자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팩스를 가르쳐 주시던 대학원생 분이 이제 내일 마우스 해부해서 뭐 이런저런 실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마크로파지라는 면역세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부부터 이제 마크로파지를 키울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컬처, 셀 컬처를 할 건데 한번 해볼 거냐고 말씀 물어봐서, 본인이 그 박사급, 지금 졸업 직전인 그분께서도 9시 반부터 점심시간 없이 진행을 하면 3시, 4시에 끝나는데, 내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늦어지지. 그래서 나는 내가 좀 제안을 해서 좀 일찍 시작을 하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6시 반에는 끝날 수, 안에는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8시에 실험실에 가서 시작을 하기로 했다. 와, 그렇다 해봤자 1시간 반밖에 일찍 안 와서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내가 할 수, 이제 6시 반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은 나도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밥을 먹고 자자성어 쓰고 내새김 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 뭐 내일은 점심시간에 뭐 지금 오늘 뭘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혹은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혹은 뭐 남들처럼 점심에 시켜 먹겠지? 뭐 배달 음식을 먹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 일단은 옵션 1은 내가 만드는 거,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가는 거.
여튼 8시부터 마우스 해부를 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셀을 푼 다음 마우스 해부 아니 셀을 푼 다음 이제 셀 플로터에다가 까는 것까지 진행을 내일은 해볼 생각이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유중의 미를 이렇게 깔끔하게 열심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이제 수락을 했고 이제 옆에서 내일은 꼭 붙어서 잘 배우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6시 계획상으로는 6시 반에 집에 와서 사자성어, 뇌새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고 운동까지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 그게 내일 목표긴 한데 목표를 잘 정말 내 목표는 6시 반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보자. 오늘은 그래서 고양이 밥은 오전 오후로 줬었고 논문도 잠깐 봤으니까 그랬는데 면역력초 복습을 하자고 하는데 한 바퀴밖에 안 돌려서 제대로 된 지금 정리가 다안된 상태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 이번 주는 참 피곤한 것 같다. 지금 일기 쓰면서도 매일매일 이번 주는 지금 눈이 감기는 게 많은 것 같다. 내일 8시 까먹지 말고 해보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2시 11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